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8살 A군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동생 16살 B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수사해 범행 수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을 확인했고 대검찰청 통합 심리 분석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평소 할머니가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중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 30일 새벽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동생 B군은 비명이 새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